저번에 강한대는 배추리에 갔다고 했어. 굉장히 조려서 배추리란 뜻이겠죠? 뭐해, 내가 언제 감정이 줄여졌어. 면성 나도 언제가 더 해볼까?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Good morning, 버블이들. 엄청난 중대 발표가 있는데요. 고3이 됐어요, 드디어. 고3 기념이 짝꾸 핀도 샀거든요. 아직 실감은 별로 안 났는데 책임감이나 성적표에 대한 긴장감? 인생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이런 티타임도 즐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컨셉 유튜버 컨셉. 그래서 오늘은 고3 기념 학교 갈 준비랑 겟레디 윗미 하고 학교도 갈 겁니다. 겨울방학 끝나고 친구 만나는 거 진짜 설레는 일이잖아요. 에스프레소를 한 잔. 이제 진짜 씻으러 가야 돼. 이러다 지각한다고. Let's go! 그리고 저 카메라 꺼냈어요. 제니버크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것도 달았어요. 씻으러 갈래. 그리고 제가 엄청 귀여운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피터콘하게 아이 앰플 패치인데요. 약간 아침 루틴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슬라임처럼 좀 귀여워요. 이렇게 언박싱하면 슬라임처럼. 근데 말눈광으로 이미 핫한 패치더라고요. 저 그리고 핀터레스트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여행 갈 일 있으면 챙겨가야겠어. 이게 여러 군데 다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고3이니까 다크서클이 또 공부 많이 하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눈가에다 붙여주는데 이 미백 효과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 스카이색을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머리를 말려줄 겁니다. 꽂았고 잠깐 여기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친구 안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 우리 방에서 만나요. 머리 금방 하고 갈게요. 짠! 머리도 했고 진짜 찐 준비를 해볼 건데요. 약간 학교 갈 땐 그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완전 티 안 나는 투명 메이크업.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되게 깔끔해야 되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제가 저의 꿀템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이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레스 할 제 템은 바로 이 친구. 릴스에서 포우의 약간 광기? 집착?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보다가 마케팅에 성공해버렸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저희의 추억의 게임입니까? 여기 놔두고 같이 할게요. 일단 패드를 올려놓고 저는 뭔가 아침에 준비할 때 이렇게 큰 패드가 좋다 할까요? 포우도 올려줄까? 제가 말씀드린 릴스 보면 포우한테 메이크업도 해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려줄게요. 제가 지금 붙인 패드는 메디힐 라데카소 사이드 흔적 패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흔적 패드여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게임하거나 틱톡 한 125개 정도 보면 엄청 많이 연해지더라고요, 피부가. 그래서 그게 진짜 최고였어. 그리고 약간 올영 세일해서 가면 베스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여러가지 막 패드를 사용하는데 이 친구로 뭔가 정착할 것 같아요, 푸우와 함께. 그리고 저는 막 너무 센 걸 쓰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손이 자주 안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좀 시원한? 쿨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해서 좋더라고요. 잡티 흔적을 싹 다 없애주는 친구입니다. 저는 보통 닦을 때 이걸 두 겹을 그냥 같이 겹쳐서 닦아주면 더 촉촉하고 탄탄하게 피부 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고3 같은데 지금? 그죠? 뷰티 꿀템을 알려주는 언니들 같아. 예민할 때도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보면 되게 연하게 뽀송뽀송하게 되겠습니다. 진정이 확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도 사용해주고 평소에도 사용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광이 난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큰 이슈들이 뭐냐면 반 배정. 저희 학교가 과가 5개가 있는데 두 반씩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어쨌든 폐목과는 두 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50대 50대 확률이긴 한데 친구들이랑 우리 가든만 되겠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옆에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 패드를 일주일 동안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화잘먹 패드 알죠, 뽀글이들? 이 친구가 화장에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용했는데 완전 이렇게 촉촉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기초부터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샵에서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친구를 사용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저의 작은 샵이잖아요. 제니 샵에서도 사용 중인 마데카소 사이드 흔적패드 친구입니다. 저녁에 베이스가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쁘게 무너져요. 제가 오늘 학교 브이로그도 뒤에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컨실러 조금만 사용해줄게요. 아, 여러분, 그 전에 저 보여줄 게 있는데 도쿄 갔을 때 샀던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치피코? 치피 잡아 잡아 우리는 얘 노래인가? 어쨌든 이 친구로 오늘 피부를 해주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가 정지동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내려오면 벚꽃길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도 벚꽃이 피고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나중에 봄에 학교 브이로그 찍으면서 꼭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거 패드 쓰기 전에 막 프라이머 같은 거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따로 쓰지 않아요. 대박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피부 해주고 눈썹 쪽에 이쪽 잡고 딱 이맘때 2월, 3월에는 학교 가면 또 더울 때도 있고 히터 나오고 하니까 후디 많이 입거든요. 평소에 학교 갈 때 머리 입을지 고민이. 약간 음영을 잡아줄게. 하고 그리고 저 옛날에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반배정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친한 친구랑 너무 친하게 보이면 선생님이 떨어뜨려 놓으실 수 있으니 일부러 반배정 다가갈 때는 안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귀엽죠. 랄랄루. 저 랄랄루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이제 교복을 입으러 갈까요? 오늘 약간 언니 감성으로 박시하게 입어주겠어. 그럼 이렇게 입고 올게, 보이들. I'm so happy. I love so cool. 야. 교복을 입고 있는데요. 리본. 이거는 감으로 찾아야 돼요. 저 다 준비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볼까요? 학교 도착했어요. 이 친구가 볼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피자. 귀여운 신발. 저 케이스 샀어요. 저는 교실에 가고 있어요. 너 카메라가 왜 그래? 나 카메라 갖고 있거든. 예쁘지. 100만 유튜버의 다른 점. 카메라를 못 내고 다니는. 맞아. 나 이제 100만 돼서 약간 티 내고 다니는 거야. 소리는 케이스 어디 갔어? 나 약간 케이스 집착이거든. 그 나도 샀는데 이것도 사고 싶었어. 이 광기는 뭐죠? 귀엽죠? 반짝반짝 케이스. 반짝. 진짜 ENFP 감성이다. ISTP요? ENFP? 너 ISTP 아니야. 너 ENFP야. Do you like? 동아리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유일번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환승연애처럼 해줘. 아니 그거 뭐지? 솔로지오. 제일 자신 있는 제 점. 제일 자신 있는 부위는 제 점. 제 취미는 평일에 부산 바다에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제 취미는 에스프레소를 일요일 아침 7시에 먹는 거예요. 정확하시네요. 제 이상형은요, 키 크고 듬직한 남자. 제 이상형은 ENFP? 마지막으로 남자분들에게 한마디. 제 매력 세 가지는 이지연. 제 매력 세 가지는 제니팝. 일단 쉬는 시간이라서 자판기 가려고요. 자판기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자판기에. 너무 좋은데? 와. 자판기 오마카세 해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너 뭐 먹을래? 나눠 먹자. 그래. 근데 나는 일단 우리의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서 단백질 불을 살게. 뭐였어? 칸쇼? 오케이. 레고 이사 24. 눈이 내리고 있다니까. 교실에 왔어요. 쉬는 시간 타임.
멀티유스가 되겠다. 야! 그 발음! 어! 그 발음! 아! 너 지금! 저번에 가운데는 메추리에 갔다고 했어. 그냥 개념도 아니고 간장에 졸여서 메추리란 뜻이겠죠? 뭐래? 내가 언제 간장에 졸여서 다 했어? 원래 메추리에 간장에 졸여서 공통점이잖아. 메추리알과 물자 동글동글 니 얼굴 너는 동그랗다는 거에 포커스 둔 게 아니야. 난 동... 넌 동그랗다는 거에 포커스 선생님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죽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실 애들 다 쉬는 시간이라서 자판기 갔거든요. 우리 위해 세계. 뽀삐뽀삐뽀아이 전화 아, 예은이다. 학교 계속 있었는데 학교만 오면 화장이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뽀잉뽀잉해. 이제 학교 갑시다. 우리가 널 기다렸다고. 한 30분. 내가 심한 게 아니라니까. 제 친구들을 보세요. 지하철 어떻게 타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저 오늘 진짜 대박인 게 피부가 보이세요? 그냥 완전 뽀송 그 자체예요. 오늘 수정도 안 했는데 말이야. 아, 이거 완전 귀여운 인형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I want to make a world where I love my hair. I love K-pop. 두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